대한민국 대비 합격을 하고 있는 지금 대결한 팀은 사파이어 캔슬 팀과 에메랄드 캔슬 팀인데요. 1피 쪽에 에메랄드 캔슬 팀이 있고, 에메랄드 캔슬 팀과 사파이어 캔슬 팀은 전부 윈캐스터를 이용하는 선수들입니다. 서로 견제하고 견제기를 하는 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요새 저 푸신 후에 유행하는 콤보로는 나사인은 끌 다음에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중노유무 2탄 그것이 나눠집니다. 중노유무 2탄을 쓰는 것은 거리를 조금 더 측면에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나사인은 원단 중노유무 중심 대신해서 중노유무 2탄을 사용하는 콤보는 아니다. 지금 대전에서 그다지 별다른 특징은 안 보이고요. 견제기를 이미 대전을 보시면 좀 주의해서 보셔야 할 부분은 견제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겠습니다. 선수들이 견제기를 지금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견제하는 최선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견제기를 견제시고 합니다. 지금 견제기를 뭐 상당 견제기 견제하는 작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일단 그 미셸의 주요 견제기는 잽, 통창 공으로 이어지는 잽과 호신주가 있습니다. 호신주가 한때는 66LP고요. 8급권에서 2년 정도로 있는데요. 굉장히 딜레이 적고 발동 빠르고 상당 부분도 회피하는 속도까지 뛰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신주만 계속 사용하는 그런 미셸의 주제들도 있죠. 네, 저렇게 관음새가 카운터로 맞았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군권을 간단히 넣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나랑 3타 후에 나랑 3타 뒤질 거 없는 그런 콤보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기 예, 두 번째 라운드는 실제 세고는 성을 해서 이 둘이 팀을 해가고 나가면은 이 둘이 이제 팀 거의 없죠. 성을 달라는데요. 피고파만 들어오면서 폴이 여러 가지 변경점이 있어가지고 고급 퀘스트로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똥폴, 바보폴 이렇게 불리면서 저 지금 36 캐릭터로 친구를 갖기도 했었습니다만 최대 토너먼트로 보면은 낙엽이 약화된 대신에 길권과 특히 원투 펀지의 판정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약간 속도가 바뀌면서 보급 캐릭터로 바꿔서 지금은 많은 유저도 활용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무섭고 기상 오퍼 여러가지 유저들 추가해서 보급 캐릭터로 바꿨습니다. 아 지금 쌍비 창작 후에 잽 이것을 이어서 이렇게 불꽃이나 통과할 수 있게 멀리 나가 떨어지는 그런 공격들이 맞았을 경우에 레버를 1방향, 그러니까 즉 대각선 움직임이 아주 다행스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레버를 1방향으로 유지해줌으로써 다시 낙법을 칠 수 있는 그런 변경점이 텔레토너먼트에 생겼습니다. 아, 귀종 유저 빵빨이라는 분을 제가 기억을 했는데, 비타민 1타를 주는데, 아니, 비타민 1타 후, 나사임은 떨어지면 그런 콤보가 생기게 됩니다. 아, 제방경에서. 폴을 사용하는 상태는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재반격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조심히 여러 가지 정보를 다른 데로 구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견적이가 정말 대단하군요. 견적에 정말 주목하자고 원투 키와 단투 등을 적절히 사용해서 견적이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풍신대 씨로 지금 기량을 높여놨습니다. 풍신대 씨를 기량을 보면 풍신대 씨 한 다음에 레버를 4로 유지하면서 RP를 넣어줍니다. 레버를 뒤로 하면서 RP를 넣어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 지금 꼬리상으로 들어가면 견제를 나눠주는 느낌이에요. 전에 각성전답게 그러니까 큰 기술보다는 견제, 그러니까 서로 각성전 긴장한다 니까 견제한 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되게 높이고요. 세 번째 라운드에서 선수들은 암호킹과 지도를 바꾸면 두 팀 다 암호킹은 아니고요. 브루스 왕관으로 3등 최강 캐릭터로 가졌던 캐릭터입니다. 여러가지 변경적으로 태그 토너먼트 같은 그전처럼 최강의 캐릭터로 가질 정도로 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사용 부수들이 많습니다. 그럼 견제할 시에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가 그런 감각을 느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견제할 때 서로 그 고수들이 어느 정도 거리에서 견제기를 유지하는가 그런 것이 좀 의미를 받으신 것 같다. 아하! 약간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 걸 만나서 진을 사용하는 유저라면은 풍신 대시오 기상오빠라는 웨이브 대시오 기상오빠 반드시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 진을 연습하고 계시는 유저분이라면 반드시 저한테 기억해주시오.